혹시 갇혀 있는 걸까? 풀어주고 싶은데 멋대로 풀어줘도 되는 걸까? 하지만 갇혀 있으면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귀여워. 괜찮겠지? 좋아, 지금 꺼내줄게. 낡았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네. 열쇠 어딘가에 없으려나? 자, 어디 보자. 열쇠 찾아봐야겠죠? 오, 뭔가 그림들이 되게 멋있어요. 엄청 세세하게 그려져 있어. 본인을 칭찬한 작가였다. 제작자가 본인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죠. 아름다운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구일이었던가? 얼굴 무서워. 어? 눈 안쪽에 뭔가 있어. 감옥 열쇠를 손에 넣었다. 어? 눈깔이야. 열어보죠. 다크니스님 같습니다. 열어주자. 좋아, 이걸로 이렇게 하면 뀨욱. 감옥 열쇠를 사용했다. 삐까 삐까. 아, 다행이네. 자, 어디든지 가렴. 귀여워라. 나는 아직 이 저택에 일이 있어서 그래. 바이바이. 삐까 삐까 뀨욱. 뭐야. 왜 따라와. 조심해. 쫓아오는데? 펫이 생겼다. 왜 그래? 모처럼 감옥에서 나왔는데. 귀여워. 어라? 하지만 이상해. 이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니. 일단 바깥으로 나가보자. 혹시 다른 출입구가 있을지도 몰라. 얘는 뭐지? 세이브였다. 아, 뭐야, 세이브 주제에 왜 저걸 가져놨어? 아, 세이브를 왜 쳤다 가져놔? 그냥 대충 여기다 놓지. 나 미치겠네, 진짜. 아주 그냥. 저기 왜 올라가나 했네. 저기다 도대체 왜 가져놓은 건데? 베네딕트님 같습니다. 참나 미치겠네, 진짜. 난 뭔가 나오는 줄 알았네. 같이 이렇게 여행하는 애든지. 아무것도 없죠? 이상하죠? 김하백님 팬그러 감사드리고요. 캔코님 고마워요. 뭔가 없을까요? 그렇지, 무서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가볼까요? 네. 어? 거짓말이야! 문이 없어! 이봐! 이럴수가, 이러면 돌아갈 수 없어. 문은 없지만 문소리는 났다. 내 라이터도 같이 없어졌어. 진정해 레이, 출근 여기뿐만이 아닐 거야. 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만 해. 라이터는 왜 갖다 버렸어 거기다가. 한편 그 무렵, 아이고, 우왕좌왕 우왕좌왕.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이고, 우왕좌왕 우왕좌왕. 안절부절 안절부절. 레이, 대체 어디로 간 거니? 실례합니다. 루이프 씨, 이런 아침 일찍 부르시다니 대체 무슨 일이죠? 시바! 기다리고 있었단다! 부탁인데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욕 같으니까. 대체 무슨 일이죠? 안색이 얀전해 보이는데요. 시바! 그는 루이프 씨의 제자였다! 시바! 큰일을 한다! 내 귀여운 손녀가 끌려가 버렸어,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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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끌려가 버렸다니 납치인가요? 레이방에 이런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하하. 네, 손녀분 이름이 레이군요. 그래! 그런 것보다 빨리 편지를 보거라, 시바! 아하. 못 말리겠구나. 할아버지께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열나 걱정된다. 이건 누가 봐도 초등학생 글씨체. 아무리 봐도 납치야. 그 누님이 이성을 상실했다. 아무리 봐도 가출인데요. 뭐라고?
편지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협을 목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정중하게 쓸 리가 없겠죠. 아이 그건 하지만 혹시나 모르지 않나. 내용대로 잠깐 외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네요. 아이 그럴지도 모르지만 루이프 씨. 왜 시바. 미안해. 나이도 먹은 사람이 굉장히 산만하게 굴었던 모양이구만.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루이프 씨답지 않네요. 시바, 너이기에 하는 얘기지만. 네. 레이는 한번 납치당한 적이 있었어. 네? 구공. 그 아이가 두 살 때였을 게야. 분명 레이는 기억을 못하겠지. 아니 대체 누가? 내 친구야. 나와 같이 여러 물건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걸 보람차 했었지. 친구분 말이십니까? 변태의 친구는 변태라더니. 나이는 분명 40이었어. 만났을 적엔 성실하고 애교가 넘치는 남자였었지. 나도 한마터면 그 남자에게 빠질 뻔했었다니까. 하지만 아름다운 물건을 모으는 사이에 그는 변하고 말았어요. 하하. 청모엔 그림, 다음엔 박제. 청모라고요? 아 미안하네. 안절부절해서. 처음엔 그림, 다음은 박제. 그리고 녀석은 살아있는 인간까지도 손을 대고 만 게야. 아니 뭐라고요? 이런 시바. 아니 제 이름입니다. 그를 이 집에 초대했을 때 정확하게는 레이가 놀러왔을 때겠지. 핑계를 댈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까지 그가 인간을 모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든 레이는 집에 돌아가고부터 며칠 후 그에게 납치당했던 모양이었어. 물론 무사히 돌아왔지만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그런 태도로 말을 해버려서요. 아니야 괜찮아. 넌 나쁘지 않아요. 다만 역시 그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구나. 하하. 또 루이프 씨의 친구분에게 납치당한 건 아닐까요? 녀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 한심한 이야기지만 혹시 또 그 녀석이? 하고 생각해버렸지. 하하. 알겠습니다. 손녀분 찾기 제가 도와드리죠. 아 정말이냐? 일도 끝마쳤으니까요. 지금은 한가해요. 정말 고맙군 씨바.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추임새를 욕으로 듣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미안하네 씨바. 마을 모두에게 부탁은 해뒀지만 혹시 마을 바깥으로 나갔다면. 게다가 지금은 가뜩이나 북쪽 저택의 조사로 피곤해 있을 거야. 북쪽 저택이요? 아니야, 그건 이쪽의 이야기야. 신경 쓰지 말게나. 이런. 그런데 그 손녀분의 특징이나 외모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역시 저라도 찾기 힘들 테니까요. 아, 그래 맞아. 예, 그랬지. 이전에 찍어둔 가족 사진을 보여주지. 자, 여기 어디 있는데. 이건 아유, 내 얼굴이 좀 잘 안 나왔고. 아유, 이건 좀 내가 눈을 감았어. 요게 좀 괜찮게 나왔구만. 자, 이걸 보게나. 이 아이가 바로 레이야. 아, 어라? 이 아이는? 뭐야? 알고 있는 거야?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 길에서 만났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네, 바로 이 아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그 길은 북쪽 저택으로 이어질 터인데. 아까까지는 북쪽 저택을 모르는 사람이 북쪽 저택을 알고 있다. 북쪽 저택이라고? 설마 그 이야기, 그 아이가 그 여자께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러시죠? 이야기 나중에 하지. 부탁이야.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 주렴. 난 너무나 늙어서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 아 그러죠. 일단 북쪽 저택 주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부탁하지. 내 나이가 두 살만 더 젊었어도. 부탁하네 씨바.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자네가 우리 아이를 찾아준다고 다 연락을 할 거야. 걱정하지 말게.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시바가 돌아왔어요. 시바가 우리 소녀딸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 시바를 도와주세요. 시바. 못 말리겠구만. 어이,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 뭐야? 무시하는 거야? 너무하지 않아? 너무하다고. 정말 시끄럽구만. 조금 조용히 해줘, 바르체.
뭐? 괜찮잖아. 시바의 그 찡그린 얼굴 오랜만에 보니깐 말이야. 지금 이래서야 안 그래? 정말 어째서 이런 악취미인 거지. 하하, 혹시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런 여유 부리면 영혼을 가져갈 거라고. 아, 악마랑 계약을 했나봐요? 가져갈 수 있다면야. 농담이라니깐 지금 네가 죽으면 곤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꽁해 있는 거지. 아니야, 그 아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으흠, 본 적이 있다니 너 드디어 노망 났구만. 그러지 말라고. 그 레이라는 아이하고는 오늘 아침에 만났잖아. 벌써 잊어버린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대화가 굉장히 자기적이죠. 그럼 무슨 의미지? 이제 됐겠지 바르치. 가자. 악마인 네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준다면 귀찮아져. 그는 누가 봐도 인간 같아 보였다. 알겠습니다요. 하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없으니까. 헤잇! 그나저나 걱정이군. 일단 정보를 좀 모아볼까. 아유, 레이 말이냐? 글쎄 난 잘 모르겠구나. 레이요? 글쎄 보지 못했는데요. 이 왼쪽은 뭔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면서 갈 수가 없어. 상당히 제작자가 귀찮았었나 보구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을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 최소한으로 만들겠다는 사실이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있어. 집이라고는 집의 5분의 1만 보이게 만들어놨구만. 레이는 귀엽지. 남자친구 있으려나? 하지만 아직 15살이니까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아총아총해. 정상이 없구만. 어라, 당신 꽤나 괜찮네. 지금부터 누나랑 같이 차라도 마실래? 거절한다. 북조조때? 갈 거라면 포기해. 거기에 최근 묘한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 묘한 소문이 뭐죠? 북적조태? 갈 거라면 포기해! 최근에 묘한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깐 그 묘한 소문이 뭐죠? 북적조태? 칠 거라면 포기해! 최근에 묘한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말이야. 죽여버리고 싶다. 그 묘한 소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죽어도 안 알려주는구만. 북적조태로 가자.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미쳤어. 분명히 아까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찾는 걸 도와주고 있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태어난 듯이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어. 기사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레이와 만난 건 분명히 오두막이 있던 곳이었지. 어? 이 오두막 엄청 낡았는데 잘도 붕괴되지도 않았네. 어쩔 거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갈 건가? 흠흠. 잠깐, 어째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아니, 설마 바르치가 스스로 들어가보자고 말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뜻밖인가 보구만. 하지만 정말 드문데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딱히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분이라고 할까? 단순한 변덕이지. 뭘을 제가 왜 뭐가 있나 보지요? 집 들어가자고 한 게 이상한 거야? 아니면 누굴 도와준다고 한 게 이상한 건가? 뭐 네가 의욕이 있다는 건 고맙지. 하지만 저 오두막을 지금 찾아봐도 아무런 의미는 없을 거야. 그보다도 지금은 북적적택으로 가야 돼. 오케이, 알았어. 아, 둘이 목소리가 점점... 아, 둘이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둘이 성격을 너무 비슷하게 설정했어. 얘는 좀 더 냉철한 타입이니까 좀 더 냉철하게 해야겠어. 자, 오두막으로 가보죠.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나중에 뭐 도망가는 씬이 있나? 누가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이 열려있군. 꽤나 녹슬어있군. 바르치, 여기에 온 적이 있나? 아, 뭐 그렇지. 악마니까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어떻게 됐지? 아, 있다 있어. 인간의 기척은 느껴지는구만. 아무래도 한 명인 듯한데 그 레인지 뭔지 아닐까? 다행이야, 무사한 모양이군. 글쎄, 그건 어떨까? 무슨 말이지?
이 저택 악마들이 엄청 많아. 게다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양이야. 뭐라고? 지금까지 지금으로서 레이가 무사한 모양이지만 꽤나 위험할걸. 가자 파르치, 일 시작이야. 뭐? 보상도 없는 악마 사냥을 하려고? 보상보단 사람의 목숨이 중요해. 가자. 의외로 정이 많은 타입이었다. 테마사인가 봐요. 이런, 가버렸네. 정말이지, 일만 시작하면 불탄다니까. 흠? 정말 피는 못 속이는군. 그래, 저 악마는 뭔가 계약하고 도와주나 보죠? 어? 한편 다시 레이로 돌아왔다. 아, 문이 없어. 아까 내가 구해줬던 동물이야. 뀨옹. 빌어먹을 세이브였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고 있어. 어딘가 나가는 길이 있을 텐데. 어, 잠깐만. 이 공 뭔가 이상해. 어떻게 빛나는 걸까? 깨끗이 닦았다. 어딘가에 길이 있을까요? 뭐 만져봐야 될 게 있나? 저 옆에 가골 두 마리가 뭔가 되게 신기한데. 얼굴 무서워. 색깔도 약간 달라요. 아, 문 다시 해볼까요? 어, 뭐야? 어, 뭐지? 앞으로 이동했는데? 어, 저 가고일 움직였어요. 여기 뭔가 발판이 이상한데? 어라? 석상이 이런 곳에 있었던가? 움직였어.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 보자. 어, 타일색이 좀 다르죠? 저걸 누르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저 타일에다가 뭘 하는 걸지. 일단 테이프 할까요? 어, 뭐야. 어, 유리, 저기 유리가 깨졌어요. 어째서 부서진 거지? 아, 화병 안에 열쇠가 들어있어. 지하 열쇠를 손에 넣었다. 열쇠가 있어요? 뭐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열쇠가 나왔어? 어? 없죠? 이동? 이동 안 하나? 미노레미님 같습니다. 문은 어딜까요? 이게 문인가? 어? 액자 열쇠 구멍이 있어! 혹시! 지하 열쇠를 사용했다. 좋았어. 여기 있다. 깜짝이야. 계단?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어째서 지하 같은 게 왠지 무서워. 약한 소리 하면 안 돼. 길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어. 어, 뭐야? 가고일이 따라왔어요? 어. 왠지 엄청난 그림들이 굉장히 많죠? 야, 이게요. 오! 파란불로 바뀌고. 잠겼죠? 어허. 다 잠겼어요? 어? 뭐지? 출구는 여기가 맞는 걸까? 지금은 갈 수 있는 곳이 이길 뿐이라고 생각되지만 왠지 무서워졌어. 약한 소리 하지 말... 아... 아니야, 약한 소리 하지 말자. 했었는데 이 앞이 출구였으면 좋겠는데. 어? 어? 뭐지 이거? 싫어. 뭐야? 뭔데? 아파. 누군가에게 밀쳐졌어. 아, 밀쳤대. 누가 밀쳤대요. 아, 들어온 거구나. 아, 아, 파란 게 이상한 귀신 같은 게 날 밀쳤대요. 약간 좀 어설프죠. 어설프지만 괜찮아요. 어, 문도 닫혔어. 뭐야 이건.
싫어 부탁이야. 여기서 내보내줘요. 애니발이 돼요. 부탁이야. 무섭다고. 완전히 갇혔다. 할아버지. 어? 뀨 소리가 났는데? 어? 나왔다. 얘 따라왔다. 뀨. 삐까 삐까. 어? 너밖에 없어 내 친구. 무서워. 정말 무섭다고. 돌아가고 싶어. 이제 이런 곳은 싫다고. 뀨. 위로해주는 거니? 고마워. 미안해, 갑자기 울어서. 깜짝 놀랬지? 출구를 찾아야 돼. 할아버지도 걱정하고 계실지 몰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될 거야. 우린 꼭 나갈 거라고. 그래, 네 덕분이야. 고마워. 그래, 그만 말해라. 힘들다. 결국 걸어다니는 세이브 주제에 계속 말을 걸고 있어. 네 안전이라고. 주사기가 있고 붉은 액체가 들어있대요. 오늘은 세 사람을 손에 넣었다. 그 무엇도 좋은 소재에 굉장히 아름답다. 하지만 생각대로 진행이 되질 않는다. 재빨리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 나에게 있어서는 좀 더 긴 머리카락을 원했다. 또 보존 상태가 아주 나빴는지 하얀 피부가 칙칙하게 보인다. 역시 이대로 가두기엔 무리가 아닐까. 어, 누군가 여기서 엄청난 실험을 했나 보죠? 싫어. 이제 버틸 수 없어. 이제 견딜 수 없어. 이제 죽어줬으면 해. 어째서 내가 이런 꼴을. 그 남자는 날 속였다. 그 남자는 날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남자는 내 몸을 새새새로 묶고 머리를 자르고 몇 번씩이나 내게 주사기를 놓았어. 아파, 괴로워, 고통스러워. 가슴이 불탈 정도로 욕심거린다고. 도망치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눈앞에 빛을 닦고 싶어. 죽여줘. 오! 저 위에 뭔가? 거미? 야, 여기 뭔가 엄청난 실험들을 했던가 봐요. 여기 다 묶어놓는 게 장난이 아니야. 칼도 있고요. 의자도 있죠. 목 이렇게 딱 교수용처하는 것도 있어. 잠겨있다. 신비롭죠? 이게 어쩐 일일지. 세이브. 어딘가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자가 무언가 튀었대.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검 가져가야 되는 것 같은데 검은 아니네요. 어, 특별한 건 없는데. 커튼 옆에 벽 조사해 보라고? 네. 아, 저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 커튼이 뭔가 있어. 중앙 복도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쪽인가? 아니겠지? 엘린인 것 같습니다. 모른편 느낌을 길게 쓰지 말아요. 뭔가 악마가 나와서 이제 계약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열쇠 여기 열쇠인가? 중앙 통로를 사용했다. 오, 이게 뭐야? 플라나시아야. 되게 큰 꽃 있잖아. 저 꽃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이쪽을 보고 있어. 기분 나빠. 이건 식물인가? 라플레시아. 어, 라플레시아. 플라나시아는 아니죠. 라플레시아 알아요. 압니다. 졸려서 그래. 지금 오늘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역시 캡슐 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다. 평생 아름다운 그대로. 게다가 평상시에 내 곁에 있어주기 위해선 이제부터 여러가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곧바로 사랑하는 내 아내를. 오, 완전 뭔가 미친 사람 같죠? 박재상가봐. 더러워져서 읽을 수가 없어. 오늘의 식물 실험을 해봤다. 성과는 매우 좋았다. 이전의 여자는 내 취향이 아니었기에 그녀의 눈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만든 약을 섭취한 식물에게 그 눈을 이식하니깐 식물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받아들인 듯하다. 정말로 흥미로운 데이터를 얻었다. 아, 저기 그건가 봐.
눈이 너무 큰데? 오늘은 탈출하던 여자를 발견했다. 하하, 분명 마을에서 가져온 여자였었나. 같이 오지 않겠는가 하고 속삭이니 간단히 넘어온 여자였다. 좋은 상품이지만 성격이 약간 문제가 있다. 기가 드세고 자기 멋대로 내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질 않는다. 아무래도 사랑한다고 말해라고 요구해오니 곤란한 것이다. 이번에 도망치려고 하던 건 그걸 거부한 것 때문인가. 어쩔 수 없지. 잠깐 세세슬로 묻고 자. 돌아오셨어. 어우, 야, 깜짝이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저 위에 뭔가 있는데? 어, 이 곰돌이 인형? 어우, 뭐야, 곰돌이 인형. 빠개졌어요. 깨진 유리. 세이브 좀 해주지. 드레스? 조금 아름다워 보여. 누 죽었을 때 입는 상복 같은데? 어우, 야, 진짜. 좀 놀라게 하는 거 좀 있네요. 아래로 가볼까요? 열리지 않아. 어, 종이가 붙어져 있어. 이곳은 어두운 암흑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구한 암흑인 것이다. 이 암흑 안에서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 열쇠를 숨겨뒀다. 소중한 내 열쇠. My precious. 당신이라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 어, 이건 뭐지? 갑자기 바뀌었죠? 시들었어.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모으는 거랑 비슷한데? 공이 떠 있고.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무언가 쓰여져 있는데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해요. 본방 중계방 추천 모바일도 추천 낮에 바라제 추천송 불교 버전 듣고 오셨습니다. QAW님 같고요. CFT님 고맙습니다. 대도님 30개 고마워요. 대도님 30개 고맙습니다. 야,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살짝 깜짝 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뭔가 저걸 뺏어야 되는데? 아, 혹시 이거 어, 됐다! 오래된 열쇠 숨겨놨다! 야, 이런 뜬금없는데 열쇠가 있어.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저 난간에다가 열쇠를 왜 갖다 놨는데. 아, 나 진짜. 오래된 열쇠를 사용했다. 해냈어! 어? 정답이야. 뭐지? 아, 나 잠깐 졸았어. 미안해요. 어, 잠을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어, 밑에 뭐가 있다. 어허! 인형이겠지? 그건 그렇고 놀랐다. 오늘 손에 넣은 세 아가씨들은 모두 보석을 지니고 있었다. 아무래도 부모나 애인, 형제에게 받은 것 같다. 하지만 내 작품으로 하기엔 그런 것들은 불필요해. 나는 세세슬을 묶어놓은 그녀들에게서 보석을 빼앗았다. 울면서 나에게 호소했지만 알바가 아니었어. 그럼 욕망과 정의, 순수한 그녀들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까? 야, 완전 박제사죠? 저번에 우리 했던 거. 헤비레인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거. 그것처럼 여자를 박제해가지고 집에도 놀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완전 미친놈이죠? 아, 빛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대. 어, 미안해요. 잠깐 잠들었어. 죄송합니다. 네. 아, 게임은 재밌는데, 잠을 잘 못 잡아서, 오늘 잠이 부족해가지고, 네. 나 어디까지, 여기 어디야, 여기가?
내가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구나. 어 이렇게 여기서부터 네. 아 여긴 도대체 어떻게? 어 뭐야 저건? 어 저 인형 잠깐 뭐였지? 잠겨 있어. 연구실이라고 쓰여 있는데.